네, 드림노트의 레모네이드 듣고 왔습니다. 예! Yeah. 예! Yeah. 아유, 물 좀 드세요. 물 좀 드세요. 아유, 네네네. 숨 좀 고르시고요. 네. 많이 더우시죠? 정말 너무 덥죠. 거기에 이제 열정까지 한 스푼 더해져서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숨 좀 고르시고 물도 천천히 드시고 네. 바로 멘트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안 더우세요? 그냥 그러기엔 너무 긴 팔 입고 오신 거 아니에요? 자, 어떻게 숨 좀 고르셨나요? 네. 네, 그러면은 단체 인사 어떻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짱.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아이뉴 프레젠. 안녕하세요. 딜모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실 진짜 시작은 드림노트로부터 시작합니다. 네. 지금 무대 왼쪽에 저 수많은 남성 호르몬들이 용서숨 치고 있어요. 얼굴이 아주 빨개졌네요. 저희가 공연할 때 보지 못했던 모습들. 그러면 이어서 개인 인사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리더 UI씨부터 한번 해볼까요? 저부터요? 네. 안녕하세요. 드림노트 리더 UI입니다. 네. 다음은 보니님. 네. 안녕하세요. 드림노트의 보니입니다. 라라씨. 네, 안녕하세요. 드림노트 메인보컬 라라입니다. 미소씨. 네, 안녕하세요. 드림노트 메인보컬 미소입니다. 수민씨. 네, 안녕하세요. 드림노트 수민입니다. 마지막 은조씨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저 은조입니다. 아니, 방금 불러주신 레모네이드를 영어 버전으로 발표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저 실례가 안 된다면 후렴구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후렴구! 레모네이드. 저희도 가능하겠네요. 레모네이드. 네,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번 들으면 이렇게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레모네이드 버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로 경인을 넘어 세계를 넘는 그날까지 2023년 하반기가 이제 시작되는데 꼭 이루고 싶다. 저번에 라디오에서도 살짝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뭐 그 사이에 변화가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11월 달에 네. 5주년을 맞이해요. 와!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11월 달인데 네, 11월 달에 저희 데뷔 5주년을 맞이하는데 그때 저희 페이지, 팬분들 페이지와 함께 팬미팅을 꼭 일단 저쪽에 계신 분들은 다 오실 것 같습니다. 네. 와야 돼요. 지금 환영했습니다. 네. 저희도 꼭 불러주세요. 저희도 가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은 혹시 새해 또 목표가 있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일단은 요즘에는 좀 저희가 더 많은 분들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잖아요. 네네. 코로나 시대가 좀 끝나가면서 네. 저희도 다양한 전 세계 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생애를 넘으실 작정이네요. 그럼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목표를 돌보고 싶어요. 다른 분도 혹시 계실까요? 그래도 이제 뭐니뭐니해도 컴백을 해야 하지 않을까. 예스. 그럼 혹시 저희가 기대할 만한 소식이 있을까요? 네, 아마도 기다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곡 들려주실 차례인데요. 어떤 노래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저희 세 번째 타이틀곡이었던 바라다라는 곡인데요.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의 소원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바라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라바라, 하쿠나 마타타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요. 드림노트 분들과 인사 나누고 안녕히 가세요. 네, 지금까지 드림노트였습니다.